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의 시장은 늘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라는 말도 있는 건데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강합니다만은 최근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해에 들어서 일단은 위험자산 쪽으로의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 내년에는 아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뭐 FOMC 이후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좀 얼어붙은 모습인데 전반적인 네.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18지표가 양호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상됐었던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FOMC로 이어진다라면 정말로 증시는 조금 좋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 뭐 조금은 시장 자체가 뭐 FOMC 신호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제일 좀 안 좋은 것은 금리 인하, 내년에 금리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냥 그 너무 안도감을 주지 않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찌되었든 뭐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좀 기나긴 싸움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어저께 시장을 좀 흘러내리게 했어요. 뭐 여기서 뭐 폭락 어저께 그 미국 증시의 폭락이 연속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제한된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12월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조금 주말 효과도 있고 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23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2%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한 5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안 나오면서 시장이 좀 제한된 하락, 뭐 어저께 선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좀 제한된 하락이 나온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는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덜 하락한다라면 좀 반등을 준다 뭐 다음 주 중으로 반등을 좀 준다라면 좀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미 현금화가 필요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앞서서 이번 오늘 시장을 전망을 할 때에도 염정 팀장님께서도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현금이 조금 필요한 시장이다. 현금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유창희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번에는 업종별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는 조금은 좀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가 네.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2차전지랑 삼성 SDI인데 또 네. 가장 많이 판 종목 중 하나가 LG 엔솔입니다. 네. 일단 뭐 2차전지 자체로는 투자 심리가 살짝 약화되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일단은 뭐 테슬람이라고 하죠. 테슬라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표현되는 게 테슬람이라 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도 테슬라 주가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잘 움직였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리스크 물론 중국이 약간 경기 봉쇄를 해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좀 그 미리 선구매할 사람들은 구매했다. 앞으로 좀 중국에서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오너 리스크죠.
트위터를 왜 인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테슬라 주가가 거의 한 16% 20%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17일인가 그때 트위터를 공식적으로 인수한 다음부터 주가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꽤 올랐었죠.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 자체가 무리수였다. 거기다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최근 3일 동안 월화수죠. 3일 동안 약 4조 5천억 정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요.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전기차 충전 비용이 휘발유차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2차전지가 시장 주도주였죠. 10월, 11월 시장에 올라왔을 때. 근데 최근에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고점 대비해서 11월 딱 10일인가요? 14일인가요? 그때 고점을 찍고 나서 한 2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하락을 많이 했었던 종목군들이 뭐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근에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준 거는 외국인들인데 뭐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었고 또 리오프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쪽이 좀 소외감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매수를 해줬는데 만약에 매도로 전환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2차전지는 셀업체 그리고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 리튬 뭐 이쪽 섹터였는데 유일하게 먼저 빠진 게 폐배터리 시장이에요. 근데 폐배터리는 내년부터 고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걸 본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좀 관심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섹터가 아닐까. 그럼 대장주는 뭐 성일아이텍이 될 수가 있고 또 세비캠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은 또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폐배터리 쪽은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은 지금보다 더 빠지면 좀 매수의 권역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반도체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선 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우리 시장의 흐름과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이 그저께 나온 뉴스가 그 자국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기업한테 한 20% 정도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전체 금액이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한 5년 동안 장기적인 좀 계획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서는 조금 이제 공급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반도체라는 게 한두 개의 장비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장비가 필요한데 다른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체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뭐 3나노, 1.5나노 이런 관련된 제품들이 아니라 뭐 한 10나노, 뭐 15나노, 그러니까 조금 한 두 세대 지난 제품들을 좀 공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국 반도체 시장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관련 몇몇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대주주인 기업이라든지 대주주로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중국하고 어떤 합작을 예전부터 해왔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과연 얼마나 갈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행스럽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1년 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출구 전략을 잡기 위한 시간을 준 것이지 1년 이내에 미국, 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서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일부 영향을 받는 것이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안 좋아지고 있죠. 리오프닝을 한다. 그러면서 소비가 좋아질 거고 경제가 재가동될 것이라고 하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못 올라온 섹터는 IT 섹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효과가 정말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자산이 상당히 많고 LG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그 재고자산이 1조 5천억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세트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오더 부담감들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제 업황 바닥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그럼 반도체 섹터들은 좀 조정 지금 하이닉스는 저점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도 있는데다가 일단 뭐 재고가 쌓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는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뭐 중국 리오프닝이 그나마 좀 시장의 긍정적 모멘텀이에요. 네. 물론 뭐 시작부터 좋은 얘기를 단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일단은 뭐 계속해서 그동안 저희 현금화를 계속 몇 번 말씀드렸었고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중국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이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부분 봉쇄 해제를 하겠다, 뭐 도시 간의 이동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버스를 탈 때 PCR 검사지를 제출하는 것도 없애겠다. 뭐 이런저런 발표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마무리, 마지막 발표한 다음부터는 주가는 좀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증시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약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라 보고 있고 만약에 한 달 정도만 잘 버텨준다라면 관련 기업들은 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전면 봉쇄 해제는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시켜주면서 작년 말 연초에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피크를 찍고 줄어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전면 봉쇄 해제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 한 남은 2주 그리고 1월 초까지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출구 전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뭐 해외여행 입국자 허용이 좀 지연되는 건 아쉽지만 이런 것도 언젠간 풀릴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섹터는 좀 조정 시에 성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비빌 언덕은 중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간밤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중국이 완전한 리오프닝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의 그 기대감이 온전히 좀 녹아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이것들이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이유는 기업의 실적과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료기기 쪽으로 좀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의료기계 쪽은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는 아니고요.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11월 달에 수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섹터가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임플란트 포함해가지고 뭐 북미 시장 그리고 남미 시장은 지금은 계절적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뭐 한 60%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정말로 극심했을 때도 임플란트 수출은 중국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봉쇄가 좀 해제가 된다면 관련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 해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해제가 된다면 화장품 수요가 뭐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화장품보다 그 시술이라고 하나요? 작은 시술 관련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고가 제품들의 어떤 판매는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뭐 안정적인 매출 나올 수 있다. 뭐 오스테 임플란트는 뭐 연 매출 1조 원 달성도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공장 증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국내에서 2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 계속해서 성장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덴티움 주가 흐름 보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지고 있어요. 요즘에 남성분들도 관련 간단한 시술 같은 거 뭐 점을 빼든가 아니면 뭐 여드름을 치료하든가 피부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원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 증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은 좀 주목해볼만 하지 않을까. 원택 같은 게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조정 받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뭐 조금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정도는 공략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화장품 말고 의료기기 쪽을 최근에는 더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 미용 쪽으로 정말 돈을 많이 쓸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그때 되면 화장품을 더 사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기 침체가 와도 줄어들지 않는 쪽은 미용. 피부 쪽이라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봐서 제 와이프가 최근 들어서 10회권을 끊었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말로는 네. 말로는 뭐 두고두고 쓸 거라고 하는데 금방 쓰더라고요. 한 게 이게 뭐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필러 같은 거 맞고 나면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보면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 일정 시간에 맞춰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이 시장에 한번 계속 뛰어들면 예전처럼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는 계속해서 탄탄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만약에 성형 수술이라든지 막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전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엄청난 경기 침체라면 모르겠지만 뭐 작은 경기 침체라면 이런 시장은 영향은 좀 덜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아마 와이프분께서 살짝 약간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는 또 집에 가서 네.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